했어요. 신조어 사전. 신조어 사전? 어제 말했잖아요. 어디까지 알아요? 요새 단어. 불러가네, 아침. 먹뿐! 먹뿐. 멋지고 예쁜. 오! 그럼 뿜뿜은 이제 이해했어요? 뿜뿜? 뭔가 이렇게 뿜어내는. 오! 또 다른 거 없어요? 끼끼빠빠. 뿜뿜에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오! 그거 아니야? 좋아해. 알파이. 오! 이거 딴 거 없어요? 갓띵자. 갓띵자. 뭐야? 잠시만요. 권달 권주. 네.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갓띵자. 어? 갓띵자. 갓띵자? 띵자. 띵자. 진짜. 갓띵자. 너는 그 집에서 갓띵자. 가만히. 갓띵자는 내가 처음 나 얼마 전에 그 시간이란 말을 처음 알았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갑자기 시간이 알아요? 형 시간이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뜻인 줄 알아? 어? 안 해? 그러면 니처럼 한 거야? 형 시간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아, 그 갓띵자가 뭐야? 그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만든 듯한 작품? 갓? 갓. 이번 앨범 갓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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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때 이제 식사 뭐 하세요? 뭐 할까요? 굶어요. 네? 뭐 할까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묻지 마세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살려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말하셔가지고 제가 형 그런 거잖아요. 어? 아, 나 오늘 먹을 거 같고. 먹을 거예요. 얼마나 먹을 거예요? 저는 어제 사실 떡라면 먹는다. 떡라면 먹었어요. 만두까지 먹었어요. 집에서요? 네. 대박. 아이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됐으면 그거 쓰고 갈까? 지금 한 5시쯤 됐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은 돼지고기로 합시다. 저 살 빠졌어요. 네. 아니요. 그래요? 오빠들이 다이어트 할 때가 어딨어요? 다이어트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아니요, 운동도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못 먹었어요. 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채워놓으려고. 돼지고기 오늘 삼겹살 먹다가 갈비 먹다가 가겠습니다. 어제 둘은 삼겹살 먹었어요. 네, 같이 먹자고 했는데 집 가셨잖아요. 나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형이 뭐 집에서 라면 같이 먹을래 그래서 아니 뭐 그러지. 어제 정신이 안 오고 삼겹살을 그럼요. 4인분을 15분만에 먹었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에 깬 것 같아. 그냥 속이 굴려 같아. 아, 저는 너무 3시간만 일어나세요. 막 고래 막 이런 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가자 이거라는데. 이거지. 한 3시간 별로 그냥 솔직히 아, 요즘 아, 아이고 말하면 말해요. 해줘요. 안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죠? 오케이. 진짜 영어로도 말해요. 아,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제가 뭐 조만간 냉장고 부탁해. 이거 비밀이에요. 네. 지켜줄 거라 생각해. 여러분들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지금 엄청 기대 중이에요.
막 지금 그래서 친구에서 집에 냉장고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켜봐야 돼. 진짜 엄청 기대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굴 볼까?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 누가 올릴지 제가 봅니다. 제가 요구르트 한번 던져봤는데 빅쉐이크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확인합니다. 저 뭐 아이디 이런 거 다 봅니다. 봅니다. 저 인스타까지 가볼게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올리시는 분들 이걸 다 이마를 올리시는 분들 오빠 유스케 뭐 부를 거예요? 갑자기 북들어 제가 거기로 들어오네. 아니 궁금해서 로얄 악물 불러줘요. 아 근데 네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세상에 정하는 게 아니어서 힘 써봐요. 연차 많이 됐잖아. 아 수업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 뭐 콘서트 때 뭐 올해 해야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올해가 이거 안 올리실 거예요? 네. 따로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올해 해야죠. 알았어요. 꼭 할 거예요. 올해 꼭 할 거니까. 안 좋을 때 해줘요. 예? 안 좋을 때. 좋을 때 해도 완전 딱 좋을 때예요. 아, 알겠습니다. 안 더울 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는 에어컨 틀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 콘서트 때 뭐 의견 있으시면 꼭 말씀 주세요. 조명 밝게 키워달라고. 알겠습니다. 잠시만. 조명 밝게. 조명 밝게 키워달라고 하셨어? 안 치울 때? 안 불렀던 노래 불러주고. 이념이 앞으로 가겠습니다. 선보 스테이지, 그렇게 보면 거기 센터 스테이지. 선보가 춤 아니지? 이미 많이 추고 있네요. 덮쳐줘요. 덮쳐주기. 포지션 교체. 또 뭐야? 아,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제 머리에는 칩이 있습니다. 발표 찍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Sorry. Boom. 네, 아무튼. 의견을. 아. 참, 잘 반영할게요. 뭐지? 뭐죠? 아, 이거 봐. 이거 봐. 와, 우아한 춤 많이 추고. 아 진짜? 이거까지야? 어. 좀 여러분들 이만큼 좋아놨어요. 네. 저희가 이만큼 좋아놨어요. 네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오늘 고기 먹는데 오늘 사실 짜파게티 먹는 날인데 그쵸 일요일이니까 나는 아주 주말 나 연습생 저희 첫 주 잘 마무리됐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도 활동 마무리할 때까지 재밌게 활동해요 같이. 네. 한마디 하시죠. 아니 그동안 자주 뭐 그냥 지켰어요. 뭐냐면 제가 음악 공방이나 활동 이런 거 보다는 좀 다른 뭐 예능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럼 이번에 잘 적어놨으니까 매물이 기억하고 있을게요.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원래 아버지. 저희가 3주했다고 네. 제가 4주했잖아요. 4주했어. 4주예요? 네? 올해 4주. 4주만 해야죠, 근데. 저희 네, 4주는 해야죠. 저희 4주가 좋아요. 4주. 돈 많이
동현 오빠 말해줘요.